드디어 도착했습니다. 호텔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아, 라마다네요. 잠깐만, 우리 기사님 선물. 미가씨? 기사님, 몽골 초콜릿이나 네, 맛밤 받았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전하게 잘 모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 진짜 감사합니다, 기사님. 네. 네. 네, 카페가 있고, 라마다 서울 동대문. 와, 손님 많네. 시간 딱 맞췄어. 서울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라마다 동대문 호텔입니다. 서울에 도착해서 호텔 체크인을 하고요. 이제 즐거운 저녁식사를 하러 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식사는 자리에는 지난번에 몽골에 오셔서 그 우리 도시숲 차후 지원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신 우리 전문가 세 분 중 두 분이 참석을 하실 겁니다. 아주 좋은 분들이라 제가 나누고 싶은 얘기도 많고 그렇습니다. 네, 기대됩니다. 목임 씨, 서울에 오니까 어때요? 아, 기분이 너무 좋고 집에 오는 그런 느낌이에요. 아까 우리 서울이라 그랬는데 왜 그랬어요? 뭐가 우리 서울이야? 내일 집 살 거예요. 네, 우리 서울이랍니다, 우리 서울. 네. 아, 여기 인쇄소 많은데 거기 아닌가? 인쇄소 많은데. 네, 장충 강할리. 장충 강할리 왔습니다. 네, 예약이 돼 있네요. 지금 우리 신현석 이사님을 만나서 즐겁게. 아, 이게 또 유튜브. 아, 이게 또 좋은. 아, 이사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와, 저도 출연하게 되었네요.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시고. 예. 마무리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분은 목뱃님 한번. 그때 제가 인도. 아이고, 멀리서 또 만나뵙게 됐네요. 이렇게 새롭네요. 아, 함께 이렇게 느낌이 아주 새롭습니다. 이거 들이대고 하는 게 뭐냐? 우리 저기 전문가 두 분께서 진짜 이렇게 한국에서 이렇게 좀 저를 맞아주니까 너무 반갑네요. 너무 반갑고 감사하네요. 네. 네. 새우가 나왔습니다. 새우가 나왔습니다. 먼저 드세요. 먼저 드세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제 유튜브 상위 노출이 모든 것. 이야. 바이, 어드바이저. 어드바이저. 이 전문가 세 분께서 지금 계시지만, 저희 도시숲에 참 큰 조언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진짜 열심히 조언해준 대로 실천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감사한 게, 그때 진짜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정말 진심 어린, 경험이 어린 좋은 조언을 해주셔가지고, 도시숲을 제가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년에 저희가 다시 세 분을 초청을 하려고 그래요. 왜냐면은, 과연 다시 가야 돼요. 네, 조언을 해준 대로 했느냐 안 했냐 내년 냉정한 평가를 좀 부탁드리면서 예 네, 작은 기념품을 준비했습니다. 네. 기념품 뭐 맨날 만날 때마다 주세요. 네, 네, 네. 이건 좀 특별하네요. 예, 네, 감사합니다. 신혜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선정 회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 이런 걸 다 하나는 저기 오늘 이 자리에 모두 제가 만나게 되시면 좀 전해주시다는 이상이에요. 네네네. 네, 그래 전문가지. 아, 감사합니다. 아, 진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어떻게 바로 숙소로 가실? 네? 숙소 안 가도 되는데 우리? 아니 여기 그 DDP 아니, 거기 야경이 되게 DDP? 예쁘거든요. DDP? 그래서 이렇게 살짝. 네, 오랜만에 동대문 지역에 왔습니다. 요게 DDP라고 하네요. 요게 두타 AM, APM? 그 다음에 이건 뭐야? 그런 패션 상가예요. UFO. UFO. UFO? 스타워즈. 정원 쪽으로 가보실래요? 아, 정원 있어요? 야, 우리 정원 또 관심 많지 또 우리가. 저기 사진 찍으셔야겠다. 이 서울 유. 어디? 아, 자, 한번 찍어야죠. 예, 너와 나의 서울.
이게 연결돼서 이렇게 남산 주변으로 해가지고 성곽길이 다 연결이 됐어. 여기 원래 야구장 있었잖아요. 네. 그 야구장이 있었고 내리고 그 새로 하는 것 같다가 여기서 운영 맞아요. 그게 이 자리 문화재 다 뒀나 봐요. 장기 있어요?